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들 2부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상황 안 좋습니다. 자, 개인이 거래소에서 2320억 매수, 코스닥 1420억 매수, 선물을 3800개약 매수하고 있는데 외국인이 선물 지금 11636개약 매도하고 있으면서 지수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개인이 콜옵션 54억으로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이러면 지수 절대 갈 수 없거든요. 지속적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죠? 셀트리온도 아까 분명히 던지라 그랬습니다. 던졌으면 추가 낙폭 안 맞았습니다. 셀트리온 삼행제 다 빠지고 있어요, 지금. 네, 자유님 반갑습니다. 아까 메일 읽어봤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뭐 꼭 기여를 해야 된다 이런 거 없으니까요. 그냥 채팅방에 안녕하세요 하루에 그 정도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부담 안 가지셔도 됩니다. 자, 셀트리온 삼행제 저항권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자유님 셀트리온 50주 가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전일 막 끊으면서 29만 8천 인근 가면 끊어내도 된다고도 이야기 말씀드리긴 했는데 50주 가지고 계세요. 어때요? 27만 8천원이잖아요. 그죠? 잘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28만 5천원에 매도. 잘했어요.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도 안 갖고 있죠, 그러면?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을 겁니다. 어저께. 위로 가다 밀리면 던져버리라고. 됐습니다. 다음에 또 사시면 돼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고점에서 잘 팔아먹고 나온 거예요. 내가 꼭 셀트리온 주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강박관념 혹시나 있으면 버리십시오. 주식은 셀트리온 말고도 천지로 있습니다. 지금 다 저항권에서 다 지금 두들 맞고 있어요. 어저께 발 빠르게 만약에 대처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 아직까지 뭐 조금 마이너스긴 하겠지만 27만 8천원이니까 벌 수 있는 거 놓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럼 현재 삼성전자 가지고 계세요? 하나만? 뭐뭐 갖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아무도 없어요 지금. 삼전 천주 4,500만원이잖아요. 그죠? 20% 조금 넘게 가지고 있네. 일단 됐어요. 아, 삼전도 지금 지수에 직격탄을 맞다 보니까 좀 그렇긴 한데. 아까 메시지 나왔습니다.
자, 제가 자유님을 위해서 생각한 포트폴리오 있다 그랬습니다. 현대차는 없어요? 현대차 오늘은 좀 그렇고. 현대차하고 삼성전자하고 적당히 사갈 겁니다. 언제? 양봉 쓸 때. 푸른 거 이런 거 떨어질 때 말고. 근데 아, 양양이가 좀 사긴 샀는데 또한 2, 3천 또 까졌네. 아. 아, 아침엔 살만했거든요. 지수가 이렇게 박살나 버리니까 좀 문제라서 그렇지. 근데 많이만 안 샀으면 조금씩 추가했었으면 별 문제는 없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하긴 했는데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좀 알아봐야 될것 같고. 음악 약하게 틀어놓고 이야기하죠. 자, 전반적인 시총 상위 종목들 이렇게 살펴보면 시장이 박살이 나서 지금 전부 풀었습니다. 그러나 던지기에는 좀 그래요. 중장기로 가져간다 그랬고 삼성전자도 나중에 반등 시도 나올 때 추가를 좀 하든지 할 것이고요. 현대차도 여기 저점만 안 깨면 별 문제 없다고 봅니다. 이제 하나투어가 문제인데, 하나투어 가지고 계신 분에 한해서 여기 올라탈 때5% 추가했는데 또 밀립니다. 참. 내일 정도에 반등 시도 못 넣으면 비중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실적 발표, 어닝 쇼크와 중국발 지금 쇼크 같이 좀 겹치는 것 같으니까 오늘은 던지지 않겠습니다. 내일 이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는 공식적으로 던졌는데 배경님이 여기 위에서 잡아가지고 처리를 제대로 못한 것 같아서 아침에 여기 인근에서 매수 전략을 드리긴 했으나 11만은 깨지면 손절하라고 그랬는데 수업 듣고 그러면 또잘 못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야. 긴 흐름을 보면 반드시 다음 나오고 하면 손실이 배경님은 별로 없을 정도로 줄일 수는 있는데 이게 이제 문제예요. 밑에서 사라고 했는데 위에서 막 사버리니까 좀 문제인 거죠. 그게 방송을 늦게 듣고 막 이러니까 실시간은 무조건 들을 수 없으니까 그럼 한번 체크하고 살까 이런 회원이니까 채팅방 회원이니까 살까요 이렇게 하면 어떤 이야기를 해줄 건데 아 따라가지 마라고 늦었다고 이렇게 할 건데 나중에 먼저 실행하고 난 다음에 샀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 쫓아간 경향이 있는 겁니다. 자, 계신 분들 1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혼자 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 뭐 혼자 방송 꼭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댓글 하나 써내 있네요. 제가 캡처해가 신고하려고요. 지금 캡처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벌금을 좀 내봐야 정신 차릴 것 같아요. 운전 중인데 왜 다 내려요? 그게 무슨 말이죠? 원식님은 사이판에서 잘 갔다 오셨어요? 자, 읽어줄게요. 끼어 맞추기 오진에 셀트에는 단타놈들 안 왔으면 좋겠다. 댓글 남겼어요. 야, 듣고 있냐? 등신아, 뭘 끼어 맞춘단 말이야. 앞에서 내가 팔을 했는데 이것도 끼어 맞췄어? 빠졌잖아. 똑바로 보고 이야기해. 여러분들한테 하는 거 아닙니다. 몰래 몰래 숨어 무슨 이야기 하는가 들어볼 거 아니야. 똑똑히 보고 뭘 끼어 맞히는지 보고 이야기해라. 용서 안 한다. 손가락 몽둥이 함부로 놀리지 마. 그리고 신고해 줄게. 따대고. 여러분 끼어 맞췄습니까? 아침에 더 빠질 것 같으니까 던지라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야 그래 강성 주주들아 한마디만 이야기하자. 너희들이 그렇게 뭐 안 팔자 팔지 말자 그런다고 주가가 안 빠지고 너희들이 버티준다고 주가가 올라가냐? 착각 좀 하지 마라. 아이고. 썼다가 또 지운 모양이네. 신고하려고 했더니 응? 한 번은 봐주는데 한 번 또 남겨봐라. 경찰서 가가지고 좀 만나야 될 거다. 명예훼손으로 벌금 좀 내야 될 거고. 어따 대고 헛소리하고 앉았어 진짜. 아유,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네. 아유, 제가 예를 들어서 너 하나 투 어저께 이야기하더니 연락이 빠지네. 똑띠해라 이러면 아 죄송합니다. 제가 딱 그래요. 진짜입니다. 왜? 어저께 사자 그랬는데 빠졌잖아요. 아침에도 죄송하다 말씀드렸어요. 그런 거 가지고 이야기하면 말을 안 해요. 제가 셀트리온 뭘 끼워 맞추는데 여기서 팔을 여기서 깨지면 분명히 28만 9천원 가면 저항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죠? 여기서 5분봉 깨지는 거 보고 회원들은 판다 그래서 잘했다 그랬고 오늘도 아침에 그랬어요. 더 버티면 안 될 것 같다 던지라 그랬잖아요. 그죠? 또 빠졌잖아요. 그게 뭐가 끼워 맞추기입니까? 그죠? 그래서 인정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단타놈들 싫다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 겁니다. 왜 주식 사면 꼭 중장기로만 들고 가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요가께 개소리 하고 있네 진짜.
잠시만요. 자, 반등시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이 일단 콜 줄이고 있고요. 확 줄여야 돼요. 확 줄이고 지수 최대한 반동폭 크게 가져와야 됩니다.
장이 낙폭이 심합니다. 그죠? 마이너스 1.53% 하락 중이고요. 음봉이 너무 큽니다. 이거 땡겨 올려야 되거든요. 그죠? 코스닥도 마이너스 1.27% 하락. 그리고 코스피는 2592억을 개인이 사고 있고 기관이 그냥 팔고 있어요. 외국인도 팔고 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 1360억 사고 있고요. 외국인이 1100억 규모, 기관이 거의 300억 규모 매도. 자, 오늘 중요한 건 이겁니다. 외국인이 지금 선물을 12929개야. 매도가 너무 세요. 여기 보면, 그죠? 거의 없어요. 거의 12000계약 매도가 여기 한번 있어요. 1월달에 1월 22일날 한번 있고 거의 없거든요. 그럼 1월 22일날 한번 찾아가 볼까요? 1월 22일날 그날 12000계약 패고 그 다음날부터 올라온 걸로 기억하는데 1월 22일 가볼게요. 이날이거든요. 이날 12000계약 때리 패고 난 다음에 5일 올랐어요. 이날 닥터케이가 이야기했습니다. 지수 저점 감히 예측해 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날 5일 올랐거든요. 그때 왜 그랬는가 하면 13000계약 이렇게 빠지는 것에 비해서 그때 견조했어요. 그래서 앞에 걸 찾아봤어요. 지금처럼 그 다음날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아, 올라갈 수 있겠네 이래 생각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과연 단순하게 콜옵션 많이 사서 두드려 패는 것인지 아니면 여러가지 정황은 있죠. 코스피 코스닥 동이 지금 외국인이 때리고 있어요. 그죠? 강하게 때리고 있어요. 이전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코어를 만약에 개인이 54억 밑으로 안 줄인다, 적어도 20-30억 밑으로 안 줄인다 그러면 오늘 낙폭 계속 심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좀 지금 장이 안 좋아요. 장이 안 좋고 그나마 잘 이때까지 해나가다가 하나투어 물론 비중이 별로 안 컸기 때문에 좀 모르긴 하나 하나투어 제가 방송한 이후로 최대폭으로 지금 두드려 맞는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빠져나오는데 주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나머지는 무너진 것 치고는 장이 이만큼 무너진 것 치고는 그런대로 버틸만한데 삼성전자하고 현대차는 중장기로 가겠다는 애초에 전략이 있었기 때문에 빨리 대응하진 않겠습니다. 하나투어는 5% 들어갔고요. 채팅방에는 여기 돌파하는 순간 5% 더 추가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일 정도까지 지켜본다 그랬어요.
그러면 공식적으로 채팅방은 아까 74,500원 정도고, 만약에 깨져도 10% 비중으로 좀 깨지는 것이기 때문에 큰 데미지는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몰빵이 아니거든요. 자, 현대차도 현재까지는 크게 걱정할 거 없다 생각합니다. 안티도 자꾸 생기는데 셀트리온 방송하지 말까요? 더 깨지든 뭐 말든 제가 말한다 해서 저한테 득 되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제가 싫은 소리까지 들으면서 해야 될지 좀 회의감이 살짝 듭니다. 결론적으로 따져보면 가지고 계신 분도 조금 더 수익 잘 챙기고 하시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제가 아까 욕했잖아요. 아까 저는 캡처해가지고 잽싸게 제 메일에 옮겨놨거든요. 저 거짓말 아닙니다. 헛소리하면 제가 바로 신고해버릴 거예요. 유튜브 신고는 기본이고 경찰서 신고하려고 내가 다시 한 번 더 딱 들어갔는데 그 사이 지웠어요. 그 말은 방송 듣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너무 유치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정정당당하지 못하죠? 떳떳하면 난 누군데까지 한 밝혀보지 왜. 난 누군지 내 채널 있지 않습니까? 잽싸게 지웠더라고요. 야, 웃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투어 니가 마리가 사서 빠졌다 이러면 제가 죄송합니다 그런다고요. 사실이잖아요. 맨날 깨집니까? 제가 신입니까? 깨질 때도 있지. 그럼 예전에 먹었던 거는 다 이야기, 걔들 왜 이야기 안 하죠? 야, 옛날에 진짜 많이 먹던데 오늘 깨졌네, 이렇게 해야 딱 맞는 거죠. 예를 들면, 그죠? 여러분들한테 할 이야기도 아닌데 그만할게요. 이제 사실 제가 이 방송하는 게 얼마나 부담된 줄 알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데 깨지면 던져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이야기 했잖아요. 올라가 보세요. 예를 들면 원망 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상당히 조심스럽고 상당히 부담스러운 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 되라고. 그죠? 그런데 대고 헛소리 하니까 짜증납니다. 진짜. 너무 스트레이트로 많이 빠졌어.
제가 진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행태가 너무 꼴불견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가 가진 주식에 대해서 만약에 안 좋게 이야기하면 안 좋겠죠. 그런데 제가 안 좋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이란 것은 샀으면 팔아야 되는 타이밍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뭐 셀트리온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50만 100만 간다고 믿고 있는 모양인데 저 입장에서는 안 그렇다고요. 저 입장에서는 중간중간에 제가 경험해본 거로 봐서는 중간중간에 챙길 땐 챙기고 다시 매수해주고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셀트리온 회사 진짜 안 좋으니까 무조건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면 저의 의견을 제 방송에서 자기의 방송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제 방송에서 이야기하면 그게 못마땅하면 그냥 나가면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싫어요 누르고 뭐 단타 치는 것들 이렇게 해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 있나요? 그거는 맹신이에요. 자신의 주장을 남에게 강요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강요는 안 해요. 제 생각은 이러니까 본인들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행히 반등하고 있네요. 다행입니다. 제가 반등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우야 밥은 먹었다. 밥은 먹었는데 아유, 짜증난다 야. 그게 바로 집단 이기주의 아닙니까? 제가 최고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신의 이익에 반하면 전부 다 적으로 돌리고 그것이 올바른 판단이었는지 아니면 누가 봐도 합리적인지 생각해보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단타꾼들, 단타꾼이라고도 안 했어요. 단타놈들이라 했어요. 분명히 단타놈들 셀트리온에서 다 꺼지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었어요. 왜? 셀트리온 하면 안 됩니까? 단타는 주식은 중장기만 해야 됩니까? 왜? 팔면 밑으로 빠진다고요?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왜? 밑에서 잘 매수해가지고 위에서 적당히 팔아먹는 게 그게 수익 나는 건데 그러지 말고 그럼 주가 흔들린다고 팔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셀트리온 강성 주주의 입장에서는 그거 잘못된 거죠. 자, 집단 이기주의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면 한 가지 조건을 걸자면 그 셀트리온 주주들 모임이나 여기서 예를 들면 안 팔아서 손해본 거 다 만회해 주겠다는 옵션이 있으면 그럼 되죠. 자기들이 빠지면 그럼 책임져 줍니까? 주주 모임이나 이런 데서?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 엉뚱한 소리 하는지 나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야 나중에 듣겠지만 헛소리 하지 마라. 뭘 내가 호랑호랑한 놈 아니다. 산전수전 다 겪어봤거든. 특히 못되게 하는 놈들 내가 조지는데 일가견 있다. 눈물 많고 불쌍한 사람한테 관대하지만 못된 놈들한테 끝까지 내가 응징하는 성격이 있거든. 까불지마.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정정당당이야. 정정당당하게 팩트 가지고 이야기해. 팩트 가지고.
자, 코스피 20일 5분봉에서 돌파하려고 시도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강하게 적어도 228까지는 반등이 나와야 돼요. 하락폭 그대로 멈추면 안 됩니다. 밑에 다시 처지면 진짜 곤란해요. 아래꼬리 땡기면서 올려야 돼요. 적어도. 그리고 하나투어 요즘에 매매 스타일이 보니까 매매 스타일이라기보다 시장에 큰 흐름이 실적 발표와 준해가지고 엄청나게 등락이 있어요. 엄청나게 폈다가 그 다음날 또 반등시키고 이런 거 있기 때문에 그거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 논리가 틀렸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번 기대를 해보고 싶거든요. 뭔가 하면 여행주 안 좋았다는 걸 누가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죠? 조금만 아는 분이라면 중국과 우리나라의 관계라든지 사드 관련해서 한할령이라든지 그런 부분 좀 안다면 여행이라든지 현대차라든지 롯데 뭡니까? 마트입니까? 뭡니까? 그게 들어가 완전 엄청나게 손실보고 나왔잖아요. 자, 그런 것들 다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었지 않겠느냐? 이제 터나지 않겠느냐? 그 기대감에 제가 접근한 것이니까 한번 더 기다려보죠. 기다려보고 내일도 밑으로 더 빠진다. 그러면 미련 없이 손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들, 좋은 말씀들 감사한데, 제가 제 속으로 이야기해도 돼요. 근데, 걔들이 들을 거거든요. 제 의사를 밝혀두는 겁니다. 혼자 흥분하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다들 아시겠지만, 1년 반이 넘어가는데, 더더욱 최근에는 무료 방송 시간을 더 늘려가면서, 제 업이 별로 안 바쁜 시기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제가 무료 방송도 하고 저녁에 되면 진이 빠져서 진짜 힘든데 앞에서 이렇게 그냥 컴퓨터 앞에서 말몇 마디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 아니거든요. 정말 많은 분들의 돈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물론 참고만 하라고 제가 드린 말씀이지만 참고로 진짜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긴장감도 가지고 책임감도 가지고 밤잠 못 자가면서 술 치고 있는데 헛소리 하니까 열받잖아요. 그죠?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셀트리온 삼형제 다 가지고 있다면, 셀트리온에 집중하자 그랬습니다. 자, 가장 강하게 돌아서요. 또 돌아서는 것도.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그 다음이고요. 셀트리온 제게 최고 약해요, 지금. 그러니까, 세개다 가지고 있을 필요 없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두개 적당하게 챙기고 난 이후에는 셀트리온으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셀트리온 오늘 외국계 매수도 잡히고 있어요. 최근에 외국계 계속 들어오고 있고. 그러나, 어저께 저항대기 때문에 바로 접근하는 거 별로다 말씀드렸고, 오늘도 별로입니다. 왜? 내일 정도까지도 적당히 많이 안 밀리고, 이 정도 수준에서 적당히 밀리고, 시장 안정세 돌아서고, 양봉, 시장에 양봉 딱 놓으면서 돌파 시도 놓고 나면 그때는 모르겠습니다. 왜?
손실 별로 안 보고 적당히 다 챙겨놓고 위에서 다시 여기 고가권 아닐 거기 때문에 적당히 다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수익은 챙겨놓고 다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고 내일 정도까지 기다려보고 시장 턴하는 거 확인하고. 당연한 거예요, 이거. 밀리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3일 동안 이렇게 급등했는데 밀리는 게 당연하죠. 저항권인데. 자, 전체 전강판 한번 보죠. 에스몰을 승도님이 말씀하셨던 거 아니에요, 혹시? 14% 가고 있는데. 자, IT가 2%대 마이너스. 코스닥 IT, SK 머트리얼하고 SFA하고 이런 거 잘 보십시오. 현대 엘리베이. S모 누가 잠깐 봐달라 했던가 아니면 하여튼간 이야기를 좀 들은 게 있는데 오늘 끝내줄 가네요. 그냥 봐달라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누가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생각대로는 반갑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시장 약할 때 강하게 버틴 놈들 있죠. 이런 것들. SK 머트리얼 이거 괜찮아요. 아, 망가뜨려서 막 사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장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요. 나중에 보기라고요. 그런 것들 잘 지켜보십시오. 나중에 그런 놈들이 잘 갑니다. 자, 반도체 오늘 약세, 조선주 약세, 건설주 비교적 약세, 철강이 박살, 자동차 낙폭 크고. 3%가 뭐 크다고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2.7%. 정권주 약세, 보험주 약세, 전부 약세예요. 뭐 좋을 수가 없죠. 그게 비하면 야, 통신주 진짜 강합니다. 통신주 안 빠져요. 현재 주도주는 통신주예요. 2차 전지 아까 이야기하시던데 여기가 몇 번이고 탭이 코스닥 시총 상위.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자, 수급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외국계 매도 좀 더 많이 잡히고 있고요. 하나투 외국계 매도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현대차 외국계 매도 약간 있고요. 오늘 뭐 외국계 매도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패대기를 치는데 카카오 비슷비슷합니다. 그나마 오리온 외국계 매수 약간 잡힙니다. 삼성화재 외국계 약간 매도. GS건설 비슷비슷. 야, 근데 GS건설이 진짜 뭐가 있나요? 야, 오뚜기 오늘도 강세입니다. 오뚜기 외국계 뭐 소폭이고. 하이닉스 외국계 매도. 삼성전기 야, 역시 강하네요. 삼성전기 현대건설 강세입니다. 강세 안 밀려요. 잘. 삼성 엔지니어링 현대건설 지금 소폭 매수고요. 삼성 엔지니어링
외국계 매수 많습니다. 자, 지금 현재 주도 업종은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남북 경협하고 통신주가 강세입니다. 야, 유 플러스 죽이네, 그죠? 야. 여기부터 말씀드렸잖아, 그죠? 여기까지 우리 가림님이 딱 챙겨먹고 난 다음에 다시 잘할 것 같으면 여기서 팔아먹고 난 다음에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신세계. 잠깐 쉬어주고 있고요. 신세계는 기관 매수세 계속 쭉 있습니다, 좀. S-Oil. 이것은 모양이 아직 안 만들어졌고요. 모양이 아직 안 만들어졌는데 너무 위에 갖다 놓은 경향이 있네. 좀 내려와, 밑으로. LG화학, 강세고요. 오늘도 매수세 잡히고 있고, 기관 외국인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삼성 SDI도 하나 넣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고점에서 박스권인데 삼성 SDI LG생활건강 외국계 잡히고 있고 일단 호텔신라 단기적으로 급등한 거에 대한 조금 피로도 있으나 호텔신라도 관심있게 볼 필요 있고 한미약품 아직 멀었고 SK텔레콤 이것도 괜찮고 괜찮으니까 일단 위로 올라와 이거 U플러스인데 이게 올라가 야 근데 U플러스를 접근을 못해서 그렇지 U플러스 같은 걸 접근해야 되는데 현대건설 어디 갔어 현대건설 현대건설도 위로 올라오고 오뚜기 네이버하고 카카오도 인공지능 AI 등등등 해가지고 괜찮다는 뉴스도 봤고 카카오는 카카오 M하고 합병 때문에 조금 지금 그런 것 같긴 한데 그죠? KTNG 야확 땡기네 자 여러분들 코스닥 관심 종목 상위에 올라 있는 것도 전부 부럽습니다. 이거 관심 잘 가지세요. 지금 오늘 말고요. 예. 이야기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자유롭게 남겨 놓으십시오. SK 머트리얼. SK 머트리얼.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아마 전고 좀 뛰어넘을 것 같아요. 느낌에. 포스코캠텍 이것도 신고가권 가져 단기 신고가권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적 신고가입니까? 티처 큐이야 이런 거좀잘 해보지 티처 큐 여기서 먹고 뭐 이런 데서 한번 먹고 그랬잖아 그죠? 포스코캠텍 아, 이런 거좀 제대로 잡아 하지. 티처 규. 원래 자기가 보는 종목, 자기가 최고 잘 알아요. 저는 띄엄띄엄 보기 때문에. 하나 투어, 비중 2%. 비중 2%면 좀더 기다려 보십시오. 2%면 나중에 여기 돌파하잖아요. 17만 1000, 한 300은 돌파하잖아요. 여기. 2%더 사세요. 2% 더. 2%잖아, 2%. 그죠? 그래서, 그럼 평균 단가 이 정도 될 거예요. 74,000원, 5,000원. 그럼 반등 시도 나오고, 다시 대밀리려 하면 그때 절반, 절반씩 던지면 손실 축소 전략입니다.
만약에 올라타지 않으면 사지 마세요. 올라타지 않으면 사지 마세요. 내일 예를 들어서 밑에 추가 더 빠지게 되면 비중 좀 줄이고, 저도 줄일 생각입니다. 아, 모양이 너무 희한하게 해폭탄 맞아가지고요. 근데 빠진 만큼 웬만큼 빠지지 않았나 싶어요. 10% 빠졌잖아, 그죠? 조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 올라타면 7만 1천 한 300원 이상 올라타면 가지고 있는 물량만큼 더 사세요. 그리고 여기 위에 올라가서 밀리는 모습 보이면 절반 팔아먹든지 하고, 밑으로 깨지면 내일 보고 적당히 줄이든지 그렇게 할 겁니다. 만약에 더 빠지면 내일. 왜냐하면 실적과 관련된 리포트 때문에, 실적 발표 때문에 빠지는 거기 때문에 내일 한번 지켜볼 필요 있다 생각합니다. 아, 근데 거래량 진짜 무지하게 터지긴 무지하게 터지네. 여기 터지는 거하고 비슷한데, 야. 여기 뭐더 터졌네. 자, 내일 세부 전략 하나 더 드릴게요. 만약에 올라타잖아요. 잽싸게 매수하고 눌림목 주잖아요. 적당히 가도 눌림목 주잖아요. 양봉선 다시 4% 됐잖아. 4%. 4% 더 업어 치세요. 그리고 만약에 밑으로 깨지면 4% 업어 치던 거 다시 매도. 그러면 손절 짧게 했기 때문에 별 손실 없고, 만약에 반등 시도 넣으면 손실폭 아주 작든지 아니면 약간 플러스로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거 잘해야 되는 건데 무슨 말 하는지는 알아들을 겁니다. 여기 위에서 돌파 이후에 놓을 때 돌파하는 거 보고 2%라 했으니까 2%더 추가하고, 올라가다가 너무 많이 올라간 거 말고 적당히 올라가다가 눌림목 주면 양봉 쓰면 다시 4% 매수. 4% 샀으니까 8%죠 총. 올라가면 청산. 그러면 거의 본전 내지는 손실 별로 없고, 밑으로 깨지면 4% 그냥 던져버리세요. 4%. 그러면 4% 밖에 크게 안 맞잖아요. 만약에 맞아도 4%도 크게 맞는 건 아니죠. 2%가 크게 맞는 것이고, 그죠? 그리고 계속 쳐지면 나머지 다 던져버리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큰 손실 없어요, 사실. 장대 음봉 거래량 다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건을 말씀드리잖아, 조건을. 올라탔을 때 해라 그랬습니다. 올라탔을 때. 밑으로 빠질 때 사라는 게 아니라. 이런 거 이해되세요? 이런 거. 정석적인 거 하나도 없어요, 여기 지금. 양봉 1 올랐는데 음봉 푹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떨어지는데 땡겨 올리고, 뭐 이런 모양 진짜 이해가 안 되는 모양이고요. 제 기준에서는, 제가 공부가 부족한지 몰라도 이거는 이해되십니까? 이것도 이해 안 되는 모양이에요. 제 기준에서는 푹 빠졌다가 다시 푹 들어 올리고 다시 빠져, 이게 뭡니까? 잡주도 아니고 진짜 이해 안 되는 모양이에요. 제 기준에서는. 실적 발표라든지 여러 가지 뉴스 한 방에 흔들흔들 하고 있는 게 지금 시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제가 생각했던 그것을 한번 믿어볼게요. 틀리면 과감히 손절하면서 인정하겠습니다. 잘못됐다고. 삼정 갖고 계세요? 갖고 있으면 단가 얼마인가 말해보십시오. 단가 얼만데요?
46,000원. 500원 빠졌어요. 500원. 1% 빠졌습니다. 물은 지금 안탈 거고요. 그 물타기도 아니고 저는 분할 매수 밑에 내려와도 한다 그랬어요. 중장기로 들고 갈 거라 그랬고요. 축하합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면서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는 분 중에 하나가 돈 많은 김여사님이라니까요. 옛날에 최고 꼭대기에서만 샀어요, 모든 게. 근데 여기서 아마 산 걸로 알고 있고, 적당적당 해가지고 잘 먹어요, 요새. 포인트 여기 나쁘지 않잖아요, 그죠? 간혹 아직까지 공부가 완벽하지 않아서 이런 데서 살까요 해서 저한테 혼이 나서 그렇지. 왜 혼내는 줄 알아요? 잘못된 거 고쳐주려고 그럽니다. 예? 제가 뭐라고요? 혼내면 뭐 합니까? 전 제가 이런 데 자꾸 사면 안 된다니까요. 물어봤죠, 분명히. 제가 정확하게 기억할 거예요. 왜? 대박 오르고 그 다음날 빠지는데 살까요 그랬어요, 분명히. 안 된다 그랬어요. 빠졌어, 밑으로. 보이십니까? 겨우 올라왔지. 이런 거 고치셔야 돼. 아직 그러니까 공부가 다안 됐어요. 그리고 하이닉스도 물어봤을 겁니다, 아마. 여기서 사도 될까요? 아마 물어봤을 거예요. 맞죠? 저 머리 은근히 좋거든요. 여기서 물어봤을 거예요, 아마. 하이닉스 사도 돼요? 물어본 걸로 기억하는데, 아마. 다른 날인가? 안 돼, 안 돼. 박살나는, 이거 희한한 모양이라니까, 지금. 정석이 아니에요, 이게. 정석적인 모양이 아니에요. 그런 거 고치셔야 됩니다. 그런 거 하나하나 고치면 나중에 많이 좋아질 겁니다. 근데요, 잠깐만요. 야, 또 처지네. 아, 이걸 뚫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왜못 뚫고 갈까요? 콜안 줄여요, 콜안 줄여. 56억입니다. 밑으로 더 빠집니다. 안 줄이면 더 빠져요. 안 올라가요. 절대 안 올라갑니다. 와, 외국계 선물 13,000 계약입니다. 13,246개. 야, 코스피는 개인이 3천억 넘게 사고 있고요. 최고 크게 빠지고 있는데 최고 많이 사고 있습니다. 아휴.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자, 지수가 많이 흔들리고 있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이야기하셔도 상관없고요. 저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야기 안 하더라도 시장 지켜보면서 같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여기 밑에 거 이야기하다 말한 것 같은데, 야, 이런 거 보면 안 밀리잖아요, 그죠? 진짜 강합니다. 여기에서 잘 타이밍 잡아보십시오. 여기 상위에 한 6개 있는 종목 중에 여기 있죠, 빨간 거 여기 위에, 여기에서 잘 타이밍 잡아보십시오. 나중에, 지금 말고 눌림목 주고 나면 적극적으로 접근하십시오. 제가 일일 다 못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조정 받아야 되고, 너무 많이 올랐고 단기간.
자연님 계십니까? 자, 현재 코스피 프로그램 한 1,500억대 프로그램 매도 있고요. 코스닥도 보면 800억대 프로그램 매도입니다. 자, 베이시스 많이 축소됐어요. 그죠? 아침에 5.6인가 그랬는데 베이시스 빨리 늘어나야 됩니다.
지금 개인이 콜 약간 꺾으려고 폼 잡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 반등하려고 폼 잡고 있어요. 자, 5%만 사세요. 삼성전자 45,650원 5% 여기 5%만 사세요. 사고 싶은 사람이 한해서. 제 기준에서는 46,100원 그리고 45,600원이니까 45,800원에다가 위로 좀 대서 46,000원 정도? 마커스 그거죠. 삼성전자가 별로 많이 안 빠졌다니까요. 먹은 거 약간 토해내서 그렇지. 수업 중인가? 양아, 수업 중이냐? 사야 될 때가 왔는 것 같은데 대답이 없어요.
자연님 계십니까? 계시면 1번. 사장님, 5%만 사세요, 삼성전자. 그러니까, 천주 가지고 계시죠? 50주, 50주 나눠서 사세요, 지금. 시장 돌아서고 있거든요. 여기서 5% 사세요, 5%. 자. 700원에 50주 사고요. 650원에 50주 대놨다가 이거 다 줄어든다 싶으면 700원 잽싸게 사세요. 50주 바꿔서. 무슨 말인지 아시죠? 50주는 여기 바로 사고, 50주는 여기 대놨다가 이게 빠져나갈로 폼 잡으면 주주주 줄어든다 아닙니까? 그러면 체결 안 되면 이게 올라타세요. 그냥 50주. 50주 매수했고, 반갑습니다. 새로 오신 분인가, 네, 그죠? 반갑습니다. 아니면 50원 차이인데, 그냥 먹어버릴까? 50원에 50주 해봐요. 얼마입니까? 2,500원 아닙니까? 700원에 50주. 아까 이거 50주 그냥 먹으세요. 이거 700원에 2,500원 아닙니까? 50원 같으면 맞죠? 정구님도 반갑습니다. 정구님 맞죠? 배정구님. 아닌가? 준. 못 읽겠어요. 읽어주세요.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준규? 준구? 못 읽겠어요. 뭐라고 읽어야 되는지 이야기해주세요. 자, 그러면 1100주죠. 배, 알겠습니다. 배. 아, 그래도 배 이름 좀 이상한데. 됐고요. 그거 자유님 됐고요. 자, 그럼 1100주니까 1100주 맞죠? 머리 안 좋으니까 계산하겠습니다. 한 5천만 원 조금 넘게 샀죠. 그러면 25% 가까이 되네요, 그죠? 1200주. 삼성전자는 당분간
안 담아야 되겠네, 그러면. 어느 정도 적정량 담았습니다, 이제. 나머지 난조 상황 봐서. 현대차 하나도 없죠? 시장, 일단은 이중바닥 찍었어요. 개인이 이제 던질라고 폼 잡고 있습니다. 자, 지금 59억에서 50으로 줄였거든요. 48억. 저사 들어갈 겁니다. 현대차 없죠? 현대차. 이거는 50주만 여기 먹으세요. 125000. 딴 분들은 참고로 마세요. 자유님은 저하고 동의가 된 분입니다. 채팅방 팀원이에요. 교회를 건립하겠다는 숭고한 뜻이 있기 때문에 저도 크리스찬입니다. 일조하고 싶어요. 타이트하게 제가 성공할 수 있도록,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쨌든 길게 이야기 안 할게요. 125000 50주만 먹으세요. 이거 12000 가도 살 거예요. 길게 들고 갑니다. 포트폴리오입니다. 포트폴리오. 이것도 대략 3천만 원 이상 채울 겁니다. 3천만 원이면 몇주 사야 됩니까? 200몇주 사야 됩니까? 240주. 240에서 300주 살 겁니다. 오늘 당장 아니라도. 아무 때나 하는 거 아닙니다. 닥터K 분명히 시장 돌아서는 거 보고 일단 베팅하는 겁니다. 원방이 다안 지릅니다. 시장이 지금 몇 프로 빠졌는가 하면요, 1.4% 빠졌어요. 그런데 삼성전자 1.83 빠졌고요. 현대차 2.7 빠졌어요. 많이 빠진 것도 아닙니다. 시장보다 약하지 않다는 겁니다. 적당히 그냥 빠진 거예요. 시장 흔들리니까. 그럴 수밖에 없고요.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거든요. 그 종목이 지금 프로그램 매도가 진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으나, 기계가 팔고 있어요. 기계가. 그죠? 기계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진짜 만약인데, 이게 저번과 같은 또 신호탄이라면요? 무슨 말? 아까 말씀드렸어요. 1월 22일 날. 여기 13,000 계약 팔았거든요? 근데 좀 이상했어요, 저는. 현물 막 사고 있는 게 보이고 막 그랬거든요. 당일 아니라도, 그 전에. 이상한데? 저점 예측을 해볼게요. 왜 앞에 비슷한 경우 13,000 계약 어느 정도에 팔았는가 보고 나니까 13,000 계약 팔고 난 다음에 들어 올렸어요. 저점 예측해볼게요 라고 제가 방송에 올려놓은 거 있을 겁니다. 주식 기초 강의에. 바램을 합해서 그렇게 되길 바래볼게요. 13,000 계약입니다. 그죠? 13,000 계약 패대기를 치는데 대형 우량주가 크게 안 빠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지수를 박살을 내려고 하면 여기서 버럭이 6% 7% 막 5%짜리가 수두룩하게 나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진짜 박살 내려고 마음먹은 것 같으면.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빠져. 보이십니까? 4%짜리도 하나 겨우 보입니다. 여기 한국 금융지주. 나머지 3%도 몇개안 보여. 뭐 보이긴 보이지만. 그죠? 그만해요. 오히려 붉은 것도 슬슬 보여. 이거는 밑으로 대박 주기보다는 잘 한번 털어내겠지 않을까라는 바램 좀 섞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2만 5천원 주고 샀는데 지금 오르네. 여기 12만 5천원에 이번에는 50주 더 대놓으세요. 자유님. 대놓으세요. 쫓아가지 말고 이거는. 250주에서 300주 살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흔들기였으면 좋겠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느낌에 밑으로 대박 깨기보다는 그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매수 체결되면 이야기해 주시고, 삼성전자, 현대차, 삼성화재? 삼성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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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10주면 200이고, 50주면 1000만원이죠. 삼성화재, 현재 시장가에 50주 사세요. 포트폴리오 구축합니다. 삼성화재 50주만 사세요. 시장가에. 여기 지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기관 외국인 자꾸 들어왔어, 최근에. 자, 뭐가 50주 체결됐죠? 현대차? 아니면 삼성화재? 자, 빨리 이야기해 주세요. 뭐가 50주 체결됐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현대차 됐고요. 삼성화재 포트폴리오 담으려는데. 삼성화재 올리고 매수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죠? 삼성화재 여기 대놨던 모양이죠? 500원 차입니다. 상관없어요. 여기 사세요. 그냥 시장가 267500. 자, 일단 그러면 그렇게 세개 들고 갈 겁니다. 세 개. 이렇게. 크게는 세개 들고 갈 거예요. 나머지는 적당히 넣고 빼고 할 겁니다. 제가 혹시나 신경 못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궁금하면 절대 가만히 있지 말고 물어보세요. 상관없습니다. 중장기로 좀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일단 잘 기억해 놓으세요.
삼성 화재는 29만 7천원 여기 상단 정도 가면 끊어낼까 생각 중이고요. 적당하니 수익권 들었거나 적당하니 올랐다 싶을 때는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체크는 할 겁니다만 현대차도 적당하니 들고 갈 겁니다. 14만원 인근까지는 들고 갈 생각이에요. 그 와중에서 움직임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고, 삼성전자는 제가 타이트하게 계속 보고 있을 거기 때문에 맞춰서 같이 하면 될 것 같고요. 예, 질문하십시오. 셀트리온 28만 9천원에 보유 중이다. 추가로 100주 하고 싶다. 잠깐만요. 28만 9천원. 그래서 참 애매해요. 28만 9천원이면 지금 단기 최고가거든요. 단기적으로 여기 그죠? 그래서 100주를 더 하고 싶다. 참 좀 애매해요. 왜 그런가 하면요, 여기가 저항권이거든요. 잘 안 밀리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밀리다가 다시 들어 올렸잖아요, 그죠? 오늘은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3일 정도 앞에까지 치면 한 4일 정도 올랐는데 하루 조정 받았거든요. 날짜상으로도 오늘은 아니다. 내일 정도까지도 적당하니 여기 안에서 움직이면 그때는 추가도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겠죠. 일단 오늘은 아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송 한번 계속 들어와 보십시오. 들어오시면 제가
지금 현재 제가 뭐라고 말 드리기 상당히 애매한 구간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밑으로 쳐져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 구간이거든요. 추가 매수 하십시오 했다가 물릴 가능성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건 부담스러워요. 지금 언제 하라는 게 제가 원하는 타이밍이 아니에요 현재. 그래서 좀 더 지켜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균 단가보다는 조금 밑으로 빠져가 있는데 이것이 언제 산 거예요? 289,000원이 예전에 갖고 있었던 겁니까? 그 매수 시기를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래야 더 정확하게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방법은 한 두 가지 세 가지 정도 있는데 이 밑으로 처지면 저도 별로 사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그러나 뚫고 올라가잖아요. 하루 정도 옆을 더 기고 뚫고 올라갈 때는 오히려 쫓아가라고도 이야기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고요. 완전 뚫고 올라간 거 확인하고 밑으로 눌려주는 295,000원 정도 만약에 오면 그때 재매수하라고도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3주 정도 됐다. 3주 같으면 여기 인근인갑네 그죠? 3주면 여기 인근 아닙니까 그죠? 여기 인근인가 보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사서 홀딩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끊어먹고 쭉 왔다가 한번 들어갔다가 손절 또 한번 들어갔다 손절하고 난 다음에 거의 이제 제가 자꾸 너무 달라드는 것 같아서 제가 매수 타이밍 제대로 말씀 안 드렸고 이날은 휴가였고 이날 회원이 들어갔다 그랬어요. 여기서 팔아먹었다 했습니다. 잘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하락 추세 또 돌려내려고 폼을 잡고 있어요. 지금 셀트리온 생각보다 강해요. 셀트리온이 악재가 좀 걷어져서 그런지 그래서 오늘은 좀 부담스럽고 내일 정도까지도 적당히 우상향으로 이제 하락추세 돌려내고 있잖아요. 적당하니 안 빠지고 잘 버티고 있다면 일부 100주 중에 한 10주씩 사보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내일 이후로 일단 다시 한번 지켜보죠. 한 방에 사지 말고요 10번 나눠 사십시오. 10주. 3주 됐다면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이런 거 다 두드려 맞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다 두드려 맞으면 안 돼요. 저도 사실은 3% 깨지고 3% 깨졌지만 일부 깨진 거예요. 일부. 그죠? 여기 다 온통 온몸으로 다 받아내면 안 된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날 많이 던져야 돼. 이날. 그런 말 자꾸 하니까 셀트리온 강성 주주 애들이 저한테 단타놈도 싫다 이런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게 단타입니까? 시그널 대로 따라한 거예요. 자 다행히도 개인이 콜 좀 줄이고 있습니다. 한 20억 줄이고 있어요. 자 여기 탑이 58억 정도 되는데 40억 규모로 줄였어요. 도저히 안 되겠거든. 왜 안 된다? 얼마 박살난 줄 아십니까? 전일 종가가 80이었는데 0.11 됐어요. 70 빠졌어요. 몇 프로입니까? 계산도 안 되네. 그죠? 박살 났어요. 박살. 여기 보십시오. 콜이 65% 74% 82% 빠졌어요. 그에 비하면 야 풋은 대박이네요. 그죠? 따블 따따블 난리가 났네요.
그래서 제가 승도님이나 지우한테 이야기했던 게 그겁니다. 주식 보유 비중이 크게 갖고 있다면 하방에 대한 해칭 조금만 하면 된다니까요. 지금 매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럼 한 100만, 1000만 원 정도를 옵션 계좌를 만들어가지고 한번 베팅할 때마다 100만 원씩만 하는 겁니다. 그럼 적당하게 주식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100만 원을 하락 쪽에 베팅을 걸어 놓는 거예요. 외과 인근에 폭락할 때를 대비해야 되니까. 그럼 따따블 먹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 따따블이지. 어저께 넘어온 것까지 하면 따따블 넘을걸요? 어저께 저가 부위를 생각한다면. 무슨 말이냐. 자, 290 정도를 한번 봅시다. 290이 너무 멀긴 한데. 그래도 어차피 폭락에 대비하는 거니까, 풋 290을 본다 치면, 전일 저가가 0. 얼마입니까? 0.20이었어요. 전일 종가가 0.20에서 지금 얼마 올랐는가 하면 6배, 5배 올랐어요. 1.20까지 올랐으니까 100만 원, 100만 꼽아놨으면 얼마입니까? 500만 원 버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거 100만 날릴 각오하고. 왜? 나는 주식 매도 갖고 있거든. 해칭 그런 겁니다. 하방 해칭. 그리고 폭락이 갑자기 탁 생각 외로 폭락이 나왔잖아요. 500만 원 그냥 마이너스 손실을 메꿔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면 7번 눌러보십시오. 들은 분들. 그래서 고액 자산가들은 하방 해칭 반드시 필요하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인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하방에 대한 해칭으로 그냥 100만 원씩 해야 되는데, 저처럼 겁대가리 상실한 놈이 하방에다가 1억씩 지르고 하니까 그게 날라가서 망하는 거지. 고액 자산가들은 한 번에 베팅 한 100만 원씩 정도만 그냥 내 수익금 중에 적당히 보험 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적당히 피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주식은 주식대로 살짝 비중 줄여두고, 그 다음에 만약에 대비를 해가지고 폭락에 대비해가 풋옵션 사놓은 거는 한 번씩 수익이 나고 이러면 상세가 많이 되는 겁니다. 아무 조치 없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티처 규이야. 포스코 켄텍 괜찮던데. 본인이 한번 꼬랐던 종목은 지속적으로 꼬라보세요. 이거 한번 먹었다 그랬잖아. 그죠? 여기 인근에서 먹었잖아. 그죠? 아마 그럴 걸로 기억하는데. 그럼 올라탈 때, 이럴 때 다시 또 한번 들어가 볼 수도 있는 건데. 또 먹고 나왔어요, 혹시? 한번더 먹은 건 아는데. 잠깐 먹은 거 말고 얼마 전에 또 먹고 나왔어요, 혹시?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팻놈만 자꾸 패라는 이유가, 이 흐름을 내가 어느 정도 다 알고 있거든. 이렇게 턴하고 난 다음에 종목들은 한번 챙겨 먹고, 한 며칠 있다 또 타이밍 나면 또 들어가 먹고, 한번 먹었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 한번 들어가줘도 되고, 이런 데서 한번 들어가줄만 해, 사실은. 저, 다음 기회에 또 노려봅시다. 이게, 여기 상위에 있는 종목도 잘 보세요. 얘들이 주가 그렇게 지금 시장이 흔들리는데도 견조해요, 견조해. 그러면 시장 돌아서면 어떻게 된다? 얘들이 갈 가능성 상당히 있어요. 여기 뽑아놓은 것들 아침에 한 번씩 쭉쭉 돌려보면서 어떤 게 타이밍 나오고 있는가 한번 잘 챙겨보세요. 이 상위에 있는 종목들.
삼성전자도 추가 매수 사인은 드렸는데 좀 올라가야 되는데 삐리삐리 하고 있어요. 셀트리온 살짝 지금 타이밍이 나오긴 나왔는데 이게 참 사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하거든요. 이게 여기가 근데 외국계도 막 들어오고 있어 일단. 시장도 살짝 터 날라가 있고, 선물, 아직 매도 좀 많은데 살짝 그것도 드리려고 하고 있고, 콜. 자,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100 먹고 나왔다? 973에서 100 먹고 나왔다. 잠깐만, 973이. 잠깐만. 973에 들어가서 3,000원? 요거 딱 보면 딱 올라탈 수 있는 모양인데. 봉 떨어지고 일부 입질 매수, 일부 양봉이고 도치고 다음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일부 입질 매수, 그리고 반등 이후에 눌림목 주고 이거 안 깨지면 다시 여기 산만큼만 좀더 매수. 그리고 나머지 알아서 적당히. 무슨 말인지 알 거니까. 그리고 내일 강하게 돌파 시도 나오면 홀딩 위에서 밀리는 조짐 보이면 또 끊어먹고 밑에 밀리면 다시 적당히 사고. 이거 일단 돌려내는 모습이니까. 외국계 매수 뭐 그만 하고 그죠? 3.5% 됐고 오늘 어저께 양봉 뜨는 거 보고 사서 오늘 10만 원 찍을 때 나왔다. 어제 양봉 뜨는 거 보고 들어가서 오늘 10만 원 찍고 나왔다. 잘했어. 너무 너무 간단하나? 근데 이거 원봉 좀 크긴 큰데. 그러니까 많이 사라 하는 거 아닙니다. 독은 많이 사는 거 아니고 적당히 조금. 그리고 반등한 거 확인하고 좀 다시 이중바닥 이거 바닥 확인하고 다시 좀더 5%씩 정도 하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안정적이다 싶으면 더 추가하세요. 5%만 가세요. 그리고 배 정규님입니까? 이름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그냥 배님이라 하니까 좀 이상합니다. 배 뭐라고 부르면 됩니까? 빨리 이야기 좀 해주세요. 100주 살라고 했으면 10주만 대놓으세요. 10주만. 책임 없어요, 저. 본인이 알아서 책임지겠다는, 이거 근데 지금 동시효과 들어갔네. 상관없어요. 10주만 그냥 동시효과 대놓으세요. 입질 매수, 입질 매수. 나가셨나? 배 정규님입니까? 답 없는 거 보니까 뭐못 들으시는 모양이다. 패스하겠습니다.
신경 너무 많이 쓰면 안 돼. 부담만 커져, 부담만. 너무 잘 들으려고 하면 안 돼. 그냥 적당히 해야 돼. 그게 서로에게 좋은 겁니다. 자유님은 갖고 있는 것 전부 다 단가하고 현금 보유까지 제가 보유 비중 대충 한번 계산해서 한번 올려줘 보십시오. 요거 스튜디오 드래곤 여기까지는 반등 시도 넣을 수 있단 말이지. 횡보권이고 하락하던 거 좀 멈추고 돌아서려고 하고 있고 종가만 좀 잘 끝내면 좋은데. 독은 삼정그룹인 단가. 그러니까 제가 아까 채팅방 안 봤거든요. 채팅방 안 봤는데 지금 기업님이 방송을 안 듣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기업님 방송 듣고 계세요? 제가 생각한 거 비슷하게 생각한다니까. 지금 28만원에 좀 샀다 그러잖아, 셀트리온. 제가 좀 전에 아까 다른 분한테 막 고민하다가 10주만 사라고 지금 살짝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아까?
이거 분봉 매매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살짝 조금 담았다 그러잖아 지금, 그죠? 왜 그런가 하면 1분 일봉상에서 보면 이게 저항권이 있기 때문에 많이 담기는 좀 부담스럽고, 그러나 추세 슬슬 돌아선 것 같고 하니까 슬쩍 담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님은 분봉 매매를 이해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좀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 코너 왔다 지금. 야, 지우야, 눈치 진짜 없네. 머리 나쁘네. 이름 하나 누가 새로 본 이름이 나오면 누군가 싹 봐야지. 나도 며칠 전 이름 바로 바뀐 날 보니까 데니스가 누구지? 갑자기 그냥 들어왔나 누가? 그럴 리가 없는데 비밀번호가 뚫렸나 싶어서 자세히 보니까 덕은 없고 데니스 있잖아. 아, 덕은 데니스? 아이. 처음 한번 웃어보네. 아유. 야, 지우 듣고 있는 거 확실하네. 뭐 날라오기. 아, 이거 아까 날린 거냐? 아. 하루만에 10%짜리 한 두들 맞고 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네. 야. 근데 있잖아요. 이거 내일 돌아섰으면 좋겠어요. 그럼 별로 손실 없이 그냥 적당히 마무리하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야, 이거 뭡니까? 이거 완전. 혼자 떠들고 있는 모양이네, 그죠? 아무도 반응이 없어. 방송을 너무 오래 해도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지우야, 재미없다야. 혼자 막 떠드니까 재미없다야. 자, 좀 있으면 동시효과 끝나는데요. 끝나는 대로 저도 마무리 방송하고 끝내겠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보초 방송이네. 보초 방송. 무슨 일 있나 없나 딱 보초 쓰고 있었습니다. 아까 방송 장중에는 제가 여기 5% 추가해라 그랬는데 조중호님이 너무 많이 사가지고요. 솔직히 부담돼요. 5%만 사야 되는데 그 금액이 5% 금액이랑 상관없는데 일단 급한 거 아니니까요. 내일 지켜보죠. 내일 지켜보고 올라타면 아침에 말 안 해도 올라타면 여기 7620원 여기 위로 올라타면 조금 추가하세요. 그리고 적당히 반등시도 넣으면 손실 축소할 겁니다. 비중 몇 프로인가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지금 뭐 하나투어 들어간 게 비중 몇 프로입니까?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부담돼요 진짜. 어저께 많이 들어간 거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5% 사라 그랬어요. 5% 변명하고 싶은 생각 전혀 없습니다. 15% 15%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러면 지금 주식 비중이 상당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내일 올라타면, 내일 올라타면 5% 더 사세요. 올라타면. 그리고 눌려주면 적당히 5% 정도만 딱 더 샀다가 반등 나오면 팔아먹으세요. 그러면 손실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만약에 5% 올라탔는데 밑으로 푹 깨잖아요. 그러면 내일 아침에 아마 이야기할 거예요. 제가 이거 보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러면 적당히 줄이세요. 줄이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올라갔다가 5% 샀는데 올라갔다가 눌림목 주고 다시 올라갈 것 같으면 다시 5% 정도 더 추가했다가 만약에 깨지면 또 아까 이거 위에 두 개 샀던 거 10% 이상은 밑으로 이거 깨지면 던져야 되고 적당히 올라가면 위에서 비중 축소하면 손실 그렇게 안 클 겁니다. 와 진짜 최근 들어가지고 사자마자 10% 두드려 맞긴 처음이네 진짜. 야. 근데 희망을 조금 가져볼게요. 왜냐면 요새 이런 거 많아요. 실적 나오면서 막 박살냈다 그 다음날 바로 돌아올리는 경우 많으니까 혹시나 그런 여행이 있을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일단 장 마감 됐고요. 자, 장중 방송 끊고 오늘의 주식 시장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